연애를 포기한 사람들, 연애가 귀찮은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둘이 하는 연애에서 혼자 하는 연애로 연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나홀로 연애쇼! 야, 지난주 연애 중 첫 남자 편을 방송했는데 남자친구 편이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남자가 봐도 잘 생겼어요. 매력 있어요. 매력적이고 설레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이쁜 여성분들을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남자분들은 또 남자친구가 또 잘생긴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네. 그러네. 우리가 또 역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연하남과의 데이트를 이어가야겠죠. 자, 어메불망 일주일 동안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여성 플레이어 4인 신봉선, 유리, 한혜진, 김지미 씨 들어와 주시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왔네. 지난주하고 달라진 세션. 신봉선 노력 많이 했네요. 아, 이제 데이트란 거죠. 근데 내신 약간 블랙 이미지로 짝. 그래. 네. 혼자 열정의 빨간색을 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제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요? 내 헤어스타일이 그 제오원서의 게리 올드만 스타일. 게리 올드만. 자, 드롭바이에서 게리 올드만 나왔어요. 야, 그 모든 잘나가는 남자들 다 섭렵해 보려고요. 근데 썸 탈 때의 복장보다는 확실히 더 예뻐졌네. 그러네. 연애한다. 유리 씨, 귀걸이까지 적었어, 이제? 이제 연애, 본격적인 연애 시작해요. 예뻐졌어. 하트도 있어요, 하트. 하트도 있어요.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좀 귀엽게? 오늘은 좀 어려 보이게 저번 주에는 좀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연하남을 사귀려면 어려 보여야 돼요. 점점 어려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삐삐머리하고 나면 이런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러네. 점점. 자, 저번 주에 강주 씨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던가요? 입술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맞아, 입술이 약간 나와있다? 위, 네. 위가 약간. 약간 입술이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입술이에요. 아, 정말? 키스를 부르는 입술. 입꼬리도, 입꼬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많이 마시니까 유자 찾았을 때. 선배, 커피 그만 마셔요. 벌써 여섯 잔째예요. 다 셌어. 커피 말고 유자차 마셔요. 아, 배려. 혜진 씨는요? 1등 하셨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연하 한번 만나볼까 봐요. 아, 인생의 방향을 만나볼까 봐요. 그러면 막 그렇게 쉬운 거야 그냥.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연애도 해본 적 없고 사귀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보니까 진짜. 이 정도면 어떤 매력 때문에 연하를 만나고 싶어요? 그냥 그거 뭐 선배는 머리 푸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선배는 머리 푸는 게 더 예뻐요. 선배는 머리 푸는 게 더. 선배는 머리 푸는 게 더. 어디 언제 들어보세요 그런 말을? 유리 씨는 어떤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한국. 저는 그 맥주 마시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 있잖아요. 연상이 더 좋아졌어요. 술이 최고죠. 그때 설렜죠. 연하남하고는 아직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은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있겠지. 아, 있을 수 있지. 뭐 얼마나 많겠어. 아, 근데 잘 크게 많이 못 느꼈었던 게 어른스럽고 오빠 같은. 오빠 같은. 그럼 유리 씨한테 누나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유리야 그랬어요? 누나라고 부르다가 유리야. 유리야. 그거 그냥 나 이렇게 누나인데 반말하면서 만나다 헤어질 때. 아, 너무 싫다. 누나 나한테 왜 이래? 말하면서. 신봉선 씨는 이제 최전문소였는데 이제 특단의 전략을 갖고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사실 썸을 많이 안 타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썸이라는 게 저한테 좀 어려운 과제였는데 이제는 연애니까. 연애니까요. 자, 이번에는 꼭 성공적인 연애로 알겠습니다. 저 서강준 내 거를 마지막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맞춰보실 수 있고요. 푸짐하게 선물을 걸어놨습니다. 각 라운드별로 엄청나게 푸짐한 선물들이 걸려있고요. 샵 3488번으로 가장 높은 점수라고 생각되는 보기의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 투표 가능하고요. 각 라운드 말미에 실시간으로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꼭 본방사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라운드에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캐시백 포인트, 또 20분께는 오늘 남자친구 서강준 씨의 친필 사인 담긴 나홀로 800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성의 마음을 모조리 흡입할 여심 청소기 배우 서강준 씨와 함께 가상 현실 연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걸린 상품, 나홀로 연애 중이신 분들 애인 생기면 좋은 선물 하시라고 백화점 상품권 추첨을 통해서 60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제 사귀는 거죠. 그렇죠. 사귀는 거예요. 아, 또 떨려. 이렇게 또 뵙네요, 선배님.
입술 봐, 입술. 입술이 뽀뽀해줄 없어겠어. 그럼. 연상이 더 좋아졌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젖이도록 과가 나줄게. 키스했어.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잠시만요. 아, 와, 같이 출근 안 했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패션. 굿모닝. 야, 저래. 아, 너 벌써 좋아하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 눈을 못 보겠어. 누나. 뭐야? 누나가 매줄래? 어. 넥타이 어떡하지? 아, 씨, 매울 줄 모르나? 요거 은근히 설렌다. 오! 아, 진짜. 어, 리인 줄 알았어, 리. 와! 아, 진짜. 아, 진짜. 어, 리인 줄 알았어, 리. 깜짝이야. 야, 자, 앞에 넥타이를 매줘라. 자, 이게. 남자들은 아, 자기는 매는데 남을 못 매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나는 네. 내가 돌려서 매는데. 아, 그리고 저기 아. 여자가 넥타이 매줄 때 되게 설레요. 어, 지민 씨는 뭐야? 딴 데 보면서 매, 딴 데 보면서. 넥타이 매는 학교였어요. 실과를 잘했구나. 아, 실과? 실과요. 자, 강준 씨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예쁘게 매주세요, 예쁘게. 아, 진짜 웃겨. 혜진 씨는 다녀요? 자기가 매서 껴주려고. 아니, 방향을 못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짧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아, 힘드시겠다. 어떡해. 힘드시겠다. 매주 뭐, 몰라서. 이게 어디가 뚱뚱한 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뚱뚱한 쪽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 아, 한 해진 못 매네.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진짜 서강준이면 진짜 우와. 갑자기 딱 열었는데 이거 모르겠다, 진짜. 못 매는구나. 이거 좀 자, 여기도 넣을게요. 어, 유리 씨 너무 다정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우, 좋겠다. 좋겠다, 진짜. 너 뽀뽀해도 돼요? 너 뽀뽀해도 돼요? 안 돼요. 하세요. 해도 돼요, 뭐. 스티로폼인데요, 뭐. 스티로폼 드릴게요, 그리고 끝나고. 됐어요, 유리 씨 완성? 됐어요? 유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줬어. 어, 더워. 저도 됐어요, 완성이요. 이제. 자, 심홍선 씨 다 맸는데 왜 계속 만져, 남자를. 아까 다 매놓고. 아니야, 계속 숨소리가 듣기 좋네요. 여기 그 스티로폼 뒤에 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기야, 오늘도 화이팅! 아, 아파. 자, 이제 뒤로 빠지시죠. 네, 들어주세요. 이제 네, 들어주세요. 아, 이제 다 맸어요. 자기, 재빨리 들어가는 거 봐. 내줬네. 어, 잘 맸네. 어, 잘 매고 뽀뽀 한번 했을 것 같아. 그치? 벌써 몇 번째인지. 오, 고민. 오. 야, 그냥 양보 안 보네. 매번 몰아주게 한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원래 데이트. 아니, 피부가 있어요. 하얘니까 이런 톤 옷이 잘 어울리네. 그러네. 내가 입은 바바리맨인데. 선배. 아니, 누나. 누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우리 오늘 첫 데이트인데 내가 맛있는 거 줘. 뭐 먹고 싶어? 메뉴가 있네. 자, 메뉴를 잘 골라야 됩니다, 첫 데이트. 네? 저녁을 사겠다는 연하 남친, 당신이 선택한 메뉴는 무엇이냐? 자. 1번, 털털한 매력을 역대하기 위해 소주에 삼겹살을 제안한다. 2번, 첫 데이트인 만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선택한다. 3번, 연하의 남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먹자 제안한다. 4번, 그의 취향을 배려해서
너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라고 말한다. 네. 아. 야, 이거 어려운데? 연하 남친이에요, 연하 남친. 연하 남친. 연하 남친. 차, 연하 남친. 근데 연하 남친이라고 다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네. 연하 남친 뭐 아버지가 빌딩 세 개일 수도 있죠. 그럼. 네. 입맛이 이미 어른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은 주식을 좀 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300억 그쵸,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계좌에 꽂혀 있는 450원. 네. 개인적으로 참 한국에서 소주 선택해준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민종 씨는 소주에서 벌써 계속 거의 꽂혀 있고요. 그렇지. 저는 이제 4번이 제일 싫어요. 싫어요? 이건 여자도 싫어해. 근데 여자들이 결정장애들이 많아. 그 여자들이 너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했을 때 정말 아무거나인 여자 없어요. 남자 그럼 소주 먹을까? 그건 별로. 그런데 결국은 다 싫다 그런다. 그래, 지가 먹고 싶으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샵 33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60분께 60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준다. 지금 참여하세요. 보여주세요. 1112. 또 혼자 이제 독자도선 탑니다. 아, 저는 파스타 스테이크예요.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함정이 있어. 어떤? 털털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우스워요. 제가 하는 얘기마다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아니, 그리고 분위기를 따지는 식당을 지금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2번을 바꾸겠습. 소주와 삼겹살, 나머지는 다요. 소주와 삼겹살 다 좋아하세요? 네. 유리 씨. 네. 첫 데이트인데. 우리 그때 유리 씨가 아 근데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소주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순댓국이었나 삼겹살이야 순댓국밥! 순댓국밥 콜! 맛있는 거 아니야? 순댓국밥 진짜 좋아하네 순댓국 순댓국 소주 소주 그때는 나 점수 탔던 거 말을 하지 유리야 그러면 진작에 아니 약간 그냥 편안하게 뭐 데이트할 때 파스타 스테이크보다는 이쪽이에요? 네 소주나 근데 한 7:3? 한식 7 고기, 뭐 소주, 수맥 이렇게 7 그리고 파스타 뭐 이런 3, 뭐 3. 스테이크 이게 썰은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아니요 좋아하는데 그건 한 간혹 간혹? 왜냐 거기 소주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삼겹살 소주 이러면은 아, 여자 괜찮은 여자다 하고 먹으면서 파스타 같은 거 안 좋아해? 그러면 아, 그것도 되게 좋아하지 그래 그럼 다음에 거기도 또 가자 이렇게 하는데 파스타 스테이크 이렇게 먹으러 간 다음에 남자가 그러면 좀 부담이 느껴요 솔직히 그런 다음에 삼겹살 같은 거 먹으러 가자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 이거 얘기하면 날 좀 깔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메뉴 선택 특히 어릴 땐 더 네, 어릴 땐 더 근데 요새는 파스타보다 삼겹살이 더 비싸요, 사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옛날 같은 서민적인 분위기를 가도 거의 만 원대고 아니면 진짜 칠레산이나 뭐 멕시코산 정도 먹어야 되는 거고. 네, 브라질. 그렇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데 뭐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원근 씨의 생각이 맞는지. 자, 신봉선의 답부터 확인합니다. 아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야! 그래. 첫 데이트인데 좋은 데 가야지.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약간 진저했어. 떨떠름해, 떨떠름해. 근데 내가 좋은 레스토랑 아는 데가 없어서 혹시 아는 데 있어? 연하들이 정보력이 없습니다. 맞아, 맞아. 뭐야, 그래도 10점이다, 지금. 그래도 10점이다. 괜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주저했어요. 괜춘, 괜춘. 네. 괜춘.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1번. 네, 1번. 콜. 좋아하잖아. 내가 진짜 맛있는 삼겹살집 아는데 거기로 갈까? 그래. 나랑 취향이 잘 맞는데 우리 천생연분인가? 처음부터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든지. 먼저 물어봐줘야지, 여자한테. 처음부터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든지. 신봉선 씨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10점 덜 나왔어요. 그래도 플러스야. 네, 어쨌건 네, 다 10점, 20점 플러스입니다. 신입사원이니까 가격 부담이 좀 덜한 곳으로 나머지 3번 볼까요? 네. 3번 뭐였지? 아니, 나 지금 돈 없을까 봐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신입이긴 해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맛있는 거 사줄 능력 정도는 돼. 너무 귀엽다. 쓰담쓰담 다른 거 몰라. 그래도 0점이나 마이너스 10점 안 돼. 돈 주니까 좋아하지, 돈 주니까. 뭐야? 나 자존심이 세네. 나 무시하는 거야, 그치? 나 같은 기분 나쁘지. 패스트푸드가 뭐야, 회사원인데. 내가 중2야, 이러면서. 근데 그래, 수제버거는 또 몰라. 편의점에서 2만 원만 사먹자는 얘기잖아, 이게. 자, 4번 확인해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정말? 그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되는 곳 있는데. 또 시작이다. 네? 뷔페? 김밥 지옥이라고. 어, 싫어. 가면 누나 먹고 싶은 거 생각 좀 해놔. 미안. 누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 또 삐졌어? 아, 뭐야. 그랬죠요. 귀엽다. 어. 맨날 삐져? 진짜 귀엽다. 뭐. 아, 얘랑 사귀길 잘한 거 같아. 그래. 뭐라고? 뭐라고? 얘랑 사귀길 잘한 거 같아. 뭐래도 귀엽네, 지금. 현재 또 꼴찌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아, 진짜. 자, 이번 한 주에 상품 백화점 상품권 당첨자 명단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신봉선 씨 좀 분발해 주시고요. 어때요? 저번 주보다 조금 이제 연애 시작된 기분이 드나요? 강준을 좀 알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주에 나온다 그러니.